이번 주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꿀잼 콘텐츠를 언박싱해봅니다. 컨박싱!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화제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람이란 엄지원 씨 주연의 드라마 잔혹한 인턴인데요. 정말 하이퍼리얼리즘이구나. 뭔가 이렇게 공감이 가면서 짠한 게 참 재밌게 나도 좀 힐링을 하면서. 주부로 살다 7년의 공백을 깨고 경력직 인턴으로 회사에 컴백한 고혜라. 회사에서 성공한 입사 동기 최지원을 마주하게 되고.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당한 일이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입사 동기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사람. 그러던 중 지원은 헤라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는데. 해내기만 하면 네가 있던 과장 자리 다시 되찾게 해줄게. 과연 어제의 동기는 오늘의 동지일까요? 적일까요? 참으로 궁금한 두 여자의 작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토록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더욱 감칠맛을 내는 건 바로 영화 소원 이후 10년 만에 재회한 람이란 엄지원 씨의 케미. 우리 팀에 인턴 TO 자리가 하나 있어. 나보고 인턴을 하라고? 인턴? 내가 진짜 보여준다, 보여줘. 공생인 듯 공생이 아닌 듯 미묘한 헤라와 지원의 관계성과 연기 장인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직장인 연기 대결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그랬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는 정말 저의 하늘 같은 직장 상사가 되어서 은밀하고 잔혹한 제의를 하고 이러니까 무섭고 좀 그랬는데 일단은 그냥 같이 또 오랜만에 작업을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경력직 인턴, 커리어 우먼, 워킹맘, 권고사직 위기에 놓인 샐러리맨 등 다양한 K-직장인 캐릭터가 등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 가운데 공감, 웃음, 감동 코드까지 놓치지 않았다는데요. 누군가의 캐릭터에 자기의 상황을 모두 다 대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를 똑똑 할 테니까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 드라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주말, 잔혹한 인턴의 치열한 생존기를 통해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